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사이즈도 했고, 애드도 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골라보는 거죠. 아, 뭘 만들어 볼까? 겟을 한번 해볼까요? 겟? 겟. 겟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테스트를 추가합니다. 겟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add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리스트에 스팸 신고된 전화. get 1 하면, 자, 뭐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과 나와야 될까요? 포도 나와야 될까요? 그쵸. 포도죠, 포도. 이해되시나요? 이제 포도예요. 일단 여러분, 이제 약간 이제 TDD를 많이 해보셔서 익숙하시죠? 자, 일단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겟이 있지도 않는데, 겟은 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작동해야 한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같아야 한다. 포도랑. 그쵸? 자, 실패하는 테스트 만들었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레드, 그린, 블루. 이거 클릭해서 컨트롤 1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통과하려면은 요건 인덱스라고 보통하고 얘가 통과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스트링이죠, 스트링. 이거 여러분 이거 T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스트링을 넣었으니까 스트링을 나와야죠. 이건 T 쓸게요. 자, 이 T는 그냥 스트링이라고 외우세요, T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여기서는 바로 구현하면 안 되고,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올바른 테스트는? 이거 바로 포도라고 하셔야죠, 포도. 그러니까, 꼼수를 허용하는 겁니다, 꼼수를.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걸 쓴 거는, 요거 쓴 거는 뭐 이유가 있는데, 그냥 요거 일단은 헷갈리니까 우리가 제너릭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제너릭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여기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스트링으로 바꾸고 됐습니다. 자, 실패하는 테스트를 만든다. 꼼수를 써서 통과한다. 그 다음 뭐예요? 리팩토링. 잘못된 코드 있으면 리팩토링을 한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꼼수라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제 가볼게요.